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한마트 랜덤 피규어를 신상들로만 여러 개 잔뜩 열어보려고 사왔는데요. 사고 싶었던 것도 있고 연구원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관심이 있던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잔뜩 사왔거든요. 이것도 한마트 피규어인데 캡슐처럼 이렇게 가짜처럼 나왔어요. 저 이거 오늘 한번 다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쿠기 아일랜드 어드벤처 시리즈랑 피뮤 디저트 하우스라는 이렇게 두 개는 한마트 오프라인 인스토어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게 과연 나올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봅시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그러면 아부프렌즈부터 열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연구원이 관심이 있어서 샀는데 아부프렌즈가 이전에 판마트에 랜덤 피규어 형태로 한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아예 판마트랑 손을 잡고 나왔더라고요. 신제품이 진짜 최근에 발매했는데 바로 구해왔습니다. 댄스 앤 아부프렌즈 춤추는 형태로 나왔고요. 여기 메인 아트는 탭댄스 아부, 얘가 아부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라인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싶은 거 뭔데? 메인 아트 아부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바나나 괜찮고 양파 뭐 사과, 양파. 얘도 양파야? 밤인데? 얘도 괜찮은 것 같아. 나 이 그래? 맛살이 왠지 찌꺼 티나? 맛살 맛살 찌꺼. 그러면 쟤 빼고 다 괜찮다 이거지. 첫 번째 뭔지 알 것 같아? 몰라? 뭔가 그 넓적한 애들일 것 같아. 사과, 양파 좀 작다 근데? 밤 이런 니가 해. 아 뭐야? 첫 번째부터 연구원이 정말 제일 갖고 싶어하던 세티나가 나왔어. 발레스티나. 뭔가 과일이나 그거 같아. 채소 같은데 발레스티나가 나왔는데 아 근데 막 나쁘진 않아. 제주 연어른 2021년 3월 짜잔. 스티커가 있어. 첫 번째는 스티커 더 부. 두 번째 열어볼게요. 제 시크릿 뽑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같은 박스에서 사서 그래도 중복은 아닐 거거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사과 나왔네. 춤추는 애들만 나와? 플라멩고 댄스 앤 아부프렌즈인데 플라멩고 앱 이름이 앱비야. 앱비 앱비니까 사과겠죠? 뭐 있어? 요렇게 부채춤. 아 그래? 짠 이렇게 플라멩고를 추는 앱비가 나왔습니다. 사과 모양인데 아보가 하나도 안 나오네. 얘는 좀 괜찮다. 그러게 색감이 일단 예쁘네. 뒷모습은 요렇게 치마. 세 번째 열어볼게요. 아보 아보. 어? 아보야? 어 아보야. 어 바로 알아? 하나 둘 셋. 어 그러네. 아, 이거 그거네. 여기 이거 뭐,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이거 예쁜데? 디스코 아보래. 디스코. 짠. 세 번째는 아보가 나왔습니다. 디스코 아보래요. 이거 무슨 미러볼이라고 하나? 아, 이걸 미러볼. 들고 있네요. 짠. 세 번째는 디스코 아보입니다. 이렇게 미러볼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에어로빅 옷 입고 있는 것 같아. 그지? 나 쪽에서 에어로빅 하는 건 줄 알았어. 쌍팔년도 디스코 그런 복장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아부프렌즈는 이렇게 그래도 다양하게 나왔네. 아 바나나 못 뽑았어. 세 개 나왔습니다. 그러네.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사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늦었다. 늦었다. 그럼 우리 세 개 열어봤고 뭐 열어봐 이제? 짠. 두 번째는 코기 더 아일랜드 열어볼 건데요. 이거는 갖고 싶은 게 뭔데? 나는 파코에 쿠킹, 피싱. 갖기 싫은 거는 완더링. 나머지는 다 그냥 괜찮은 정도? 치즈. 아. 치즈 너무 싫을 것 같아. 그 정도? 한번 열어볼까? 여기 연구원이 저번에 한번 뽑았는데 한 방에 이 메인 아트 뽑았었거든요. 사진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래프팅인가? 이렇게 뭐 소품이 이렇게 막 많이 들었거든요. 귀엽네. 래프팅 괜찮은데? 짠 짠 이렇게 래프팅이 나왔고요. 이게 신기한 게 재밌는 게 이렇게 카드에 일러스트가 다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만화처럼. 짠 래프팅 하는 코기인데 쿡인데 걔네 둘 다 래프팅 멀미하는 것 같아. 눈이 뱅글뱅글 돌고 있네. 이거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밥이야? 친구 개밥이야? 아 개밥이네. 그리고 이게 짠 이렇게 뒤에 보면 모자도 여기 달려있고 노도 여기 있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쿡이까지 함께 봤습니다. 귀엽네. 세 번째는 피뮤 디저트 하우스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박스 형태가 아니라 가챠처럼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판마트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만 팔아서 한번 사봤거든요. 개봉해볼게요. 어 이렇게. 어 진짜 가챠 같다. 한번 열어봐. 왠지 포장돼 있는 것 같아. 그지?
짠. 아 그러네. 펌마트다. 카드 보여? 뭐 나왔는지 카드가 나와있어. 아 컬렉션이 나와있긴 한데 이게 그건지 모르겠어. 한번 네, 뜯어봐. 어. 하나 둘 셋. 아 맞네. 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있어요. 나온 애는 이렇게 나와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진짜 가차처럼 돼있네. 재밌다. 오 이 고양이 퀄리티 좋아. 여기 보면은 고양이 도색도. 고양이 퀄리티가 좋네 진짜. 고양이가 이렇게 나왔고 얘가 근데 고양이긴 한데 꼬리 보면 여기 물고기처럼 돼있죠. 얘 이름이 피뮤인 이유가 피쉬랑 미아우랑 합쳐져서 피뮤예요. 그래서 물고기 고양이거든요. 그리고 집이랑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디저트냐면 아이후쿠? 뭔지 모르겠어요. 만주 같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무슨 디저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디저트 시리즈긴 한데 밤마트 오프라인 스토어 전용 상품 피뮤 디저트 하우스까지 함께 봤습니다. 귀엽네요. 네 번째 보보앤코코 열어볼게요. 보보앤코코는 저는 사실 막 많이 사진 않았는데 이거 해달라고 하신 분이 또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맨 앞에는 슈퍼마켓 보보앤코코고 아이스크림 카트구나. 아이스크림 카트랑 갤러리. 아 바 이것도 괜찮다. 아케이드 이거. 게임. 아케이드 게임 마음에 든다. 이게 시크릿이 그거잖아. 곰인형. 예뻐? 그게 예쁘던데 나는. 한번 열어보자. 시크릿도 좋아. 이거는 항상 우유곽 열듯이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근데 뭐 들었는지 바로 알아버리는 거 아니야? 큰 봉지에 들었고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호. 하나, 둘, 셋. 짜잔. 아케이드 게임 보보앤코코가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싶다던 게 나왔죠 이렇게. 아 다리가 이 안에 들어있네. 좀 괴기스러운데. 아 뭐야 좀 날먹 같은데 이거? 원래 보보앤코코 좀 날먹 아니야? 얘도 이렇게 나왔고 이 코인 이렇게 들어있네. 컨티뉴 뭐야 이거 스티커인가? 스티커 같은데? 여기 이 위에도 스티커 같고 여기는 그래도 프린팅이네요. 보보앤코코 아케이드 게임이 나왔습니다. 나름 또 귀엽네 이것도.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카드 예쁘다. 그러게 예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몰리 시리즈 열어볼 건데 몰리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 나의 어린 시절 시리즈인데 이번 시리즈가 진짜 제가 몰리 시리즈를 직접 산 적이 없는데 진짜 귀엽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 수박도 되게 귀엽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퀄리티도 좋고 상당히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수박이랑 물범도 귀여운 것 같고 여기 비구름이랑 그리고 여기 셀카 찍는 게 이렇게 좀 제일 탐이 나거든요 저는. 근데 첫 번째는 연구원 열어볼게요.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이렇게 해녀몰리 너를 깊은 심해에서 발견했대 하고 이렇게 거북이랑 같이 나왔어요. 키티 다이버 키티랑 같이 놔둬야겠다. 뒤에 보면 이렇게 산소통도 메고 있고 어린 시절에 이랬다고? 뭐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거북이랑 같이 나온 멀리가 나왔습니다. 귀엽나 이렇게 다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마지막 열어볼게요. 수박 몰리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니면 시크릿. 열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뭔지 모르겠어. 제발. 하나 둘 셋. 짜잔. 첫 번째는 아 얘 무슨 새? 고스족 몰리가 나왔거든요. You stay with me래요. 집착년의 집착녀 몰리가 나왔습니다. 이 까만 애가 나왔는데 부잣집 자제 같아. 나는 약간 사춘기 같은데 이렇게 이 까만 새랑 까만 새가 이 머리 위에 이렇게 앉게 돼 있어. 이렇게 앉게 돼 있고 옆에는 새장을 팔이 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좀 아쉽다 얘도. 아니 얘 자체는 예쁜데 원하는 거 안 나오니까 또 아쉬워서 더 사고 싶네요. 얘는 예쁘다. 예쁘긴 예뻐요. 볼이 통통해가지고 몰리가 또 이런 매력이 있죠. 그럼 우리 마지막 집착력 몰리까지 함께 봤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연구원이랑 같이
팜마트, 팜마트 신상 랜덤 피규어들 다섯 가지 종류나 다양하게 열어봤는데요. 어때요?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드는 신상 피규어 있었나요? 저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퀄리티야 워낙 팜마트 피규어가 퀄리티가 좋고 오늘은 약간 저보다는 연구원 픽이 더 많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뽑은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쿠기. 얘가 또 제일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재밌던 건 이게 가챠처럼 생겨서 재밌었고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